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마지막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총 26부작 드라마였고요. 이제 2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 진짜 佩服你们.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 여러분, 와우, 佩服你们. 진짜 존경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上星期他们五个围坐在一起，다같이요래요래둘러앉아가지고他们说就自己的心里话，자기마음속얘기했던거기억하세요？자기의마음의얘기를했던거맞아요。기뻐야되는데좀슬프죠？又高兴，又舍不得，是吧？我也一样，저도그래요。그리고오늘준비한장면의첫번째장면도我们都一样이라는메시지예요。最后我想就是跟你们分享的场面也是我们都一样，다똑같아요라는부분이고요。이렇게왜했는지기억하시죠？就是有小群，这个他们家的老小以及막내가有一个计划，계획이하나있었어요。让천천으로하여금说出口，천천히뭔가이렇게막말을해야지좀이렇게슈프해지니까说出口하게끔하려고先说自己的心里话，다자기얘기를하면서이렇게좀분위기를만들었고요。그리고我们都一样이라는메시지를주려고천천히이야기를막끌어내요。그래서천천히자기의심리화를종위칼코얼러드디어입을열었어요종위칼코얼러그얘기를한번들어볼게요천천히요새어떤진짜마음가짐이어떤지我最近有点奇怪。我最近有点奇怪。아마1부때들리지않았던이문장이마치한국어처럼슉들리는경험을지금하고계실것같은데요. 우와. 진짜 잘한다. 진짜. 很有成就感。你们有这么多的、这么大的进步，我自己有点奇怪。이런거你설명안들어도될것같아요。我사실最近有点奇怪，那有些좀이상해。我总是，我总是会想起，会想起在高林家的那些事。在高林家的那些事，여기도해석해볼게요。我总是会想起在高林家的那些事。난总是는 빈도부사 중에 제일 형님이에요. 빈도부사 중에 가장 형님, 빈도가 꽉찬 종시, 빈도가 꽉찬 종시. 그래서 글자 안에 마음이 들어 있고요. 마음에 꽉 차서 빈도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빈도가 꽉 차기 때문에 요시 했으면 가끔이고요. 빈도가 꽉차 있기 때문에 가끔 이카더라 잘 나가다가 그 나는 항상 나는 계속 진짜 계속 정말 눈만 뜨면 자려고 해도 뭐할 때도 계속 까오린 집에서의 일들이 생각나고요 생각한다는 샹 그러면 샹치 이건 뭐냐면 샹치 생각이 나 치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난 생각해 샹 생각이 나 그러면 샹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샹치 짤 까올린 자 어떤 애쉬 그래서 어떤 그 후에 증상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이샹치라이 자이뭐뭐 했다 하면 그럼 뒷구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샹치라이뭐뭐 했다 하면 저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뒷구절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이샹치라이 뒷구절에 뭐 있을지 예측해 보세요 이샹치라이 그렇지 찌우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我就会呼吸困难。我就会呼吸困难他说的不太清楚지금발음이정확약간발음보다는목소리가약간떨리고있기때문에我来再读一下吧。一想起来，생각이났다하면，我就나는 just 会그렇게되곤해。
후시쿤난은 단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괜찮아요. 뭔가가 쿤난도 어려우면 뭔가가 어렵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샹치라이 생각이 났다 하면 찌오 저스트 난 어렵대. 근데 그 어려운 게 후시예요. 저 따라 해볼게요. 이게 외우세요. 이게 호흡이에요. 한자 그대로. 그래서 글자 안에 호흡은 입으로 하니까 전부 다 입구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까오린 집에서 일을 생각하면 막 숨이 잘안 쉬어지고 浑身都痛。자, 아는 단어만 해석하시면 돼요. 浑身都痛. 浑身에서 浑身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浑身은 전신이란 뜻이에요. 全身. 근데 이 전신이라는 표현을 우리 엄마는 온 전신이라고 하거든. 온 전신에. 우리 엄마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혼 전신에라고 해요. 대구 사투리인데요. 혼 전신에. 그게 혼션 전신에가 또다 통. 통 알아. 통 알아. 통 뭐예요? 통 뭐예요? 통. 아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온 전신에. 혼 전신에. 또 통. 혼션 또 통. 혼션 또 통. 탄이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알지? 혼 전신에 다 아파. 그래서 全身또 통도 괜찮고요. 혼션 또 통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후시도 쿤난하고 후션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때 표현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후회, 밤마다 후회하죠. 저녁을 먹지 말걸. 오늘 또 먹었어. 저녁을 먹지 말걸. 이거 방송 26주짜리 시작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할 때. 그럼 중국어는 후회할 때 어떻게 할까? 중국어는 시제 표현을 안 한다며. 그럼 시제 표현 안 하는 중국어가 후회할 때 어떻게 할까? 놀랍게도 후회할 때 표현은 여기에 문장 끝에 있는 쯔하올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번역해 보세요. 我没有去找他就好了。 我没有去找他就好了. 단어 어려운 게 이제 없어요. 맞아요. 就是他就表达就后悔的时候呢怎么表现出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那么就好了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잘 됐다 할 때도 就好了라고 할수 있지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제가 맨날 하는 후회 没有吃晚饭就好了 没有吃김밥就好了 그 김밥 그 먹지 말걸 밤 잠 안올때 如果那天就我没有喝咖啡就好了, 那就잠도 들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후회의 표현이에요. 그럼 just 그랬음好了, 좋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 맨날 여러분 하시는 후회들이 있잖아요. 좀 열심히 좀 할걸, 那就好了,我就认真学习的就好了, 열심히 할걸. 근데 이때 이 친구는 후회하는 게 그때 까오린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거울 꼭 가가지고. 하나 더 후회되는 게 있어요. 我不是一个人就好了。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도 우리가 들린다는 거에 기뻐하시면 돼요. 내용은 슬프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슬픈지 들어보세요. 한 글자만 들으면 번역할 수 있어요. 我不是一个人就好了。我不是一个人就好了。 와, 진짜 잘 듣는다. 不是 一个人就好了. 맞아.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해도 우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如果我不是 一个人就好了. 만약에 혼자가 아니었다면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막 후회를 하고 아파하고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니까 가장 큰 위로는 最好的安慰方式是什么? 最好的安慰, 最好的安慰就是个 동감. 가장 좋은 위로는 동감,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막 안아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더니 한명한명한명 친구들이 동감. 그럴 수 있지. 我理解，我懂，나도이해해，我懂，나도알아。그러면서 나도 그래，나도呼吸困难，호흡이 곤란하고 浑身都痛할 때가 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매个人都有那个时候啊，我也有啊。저도呼吸困难，저도막호흡이 잘 숨이 잘안 쉬어지고。 저도 혼선 또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각자 각자 어떨 땐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을 써보세요. 샤오추는 어떨 때 후시가 안 되고 어떨 때그 뭔가 되게 온몸이 아픈지? 我也害怕过。
그냥 빠바만 들려도 우린 해석할 수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번역을 예쁘게 해보세요. 나도 무서웠었어, 언니. 내가 아빠를 죽였을 근데 가능이 있어. 그러면 아빠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샤오추는. 근데 가능 하이스러. 다람다람 내가 아빠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웠어. 이거 완전 100점짜리. 어, 진짜 장난 없다. 기복이 큼. 여기에요. 샤오춘도 나도 언니처럼 훈션 도통 후시 쿤난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我也是. 일단은 나도 그래.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짜이 워예 하이파고 워예 하이파. 그리고 짜이 워즈다오 워커능 하이스러 워 빠바더쇼. 结果不是 결과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한 명이 나두야라고 하는데요. 나두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앵글은 찡토우즈더시 천천 나도야 나도야라고 다한 사람씩 얘기하는데요. 그때마다 찡토우즈더시 천천 그때마다 천천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도 작가나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워먼도시 무슨 이거런더셜 그래서 너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해 주려고 이거가 나올 때마다 천천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음 것도 나도야. 웃으면 안 되는데. 大家都叫我撒黄金的时候，撒黄金就是撒黄金，意思就是 거짓말쟁이, 뻥쟁이. 我也是在大家都叫我撒黄金的时候 나도 그때 숨이 안 쉬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웃지만 동통한테는 그날의 트라우마가 엄청 컸어요. 因为他那天就没有说谎. 얘는 정말 그날은 진실을 말했어. 그 선생님이 잘못했었거든요. 나중에 26부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근데 얘는 정말 그게 진짜였는데 평소에 너무 뻥을 많이 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네가 거짓말쟁이야. 넌 나쁜 년이야. 넌 선생님 팔아먹었어. 막 이렇게 다 얘를 막 과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후시불이 아 숨이 안 쉬어졌었죠. 나도야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나도부터 들어볼게요. 나도야. 我也是，在大家都叫我撒谎精的时候。 그때 나도 좀 힘들었어. 님은 예의 오바. 그리고 또 있죠. 니진도 그래요. 我也是，在我害死了那个小女孩的时候。我也是，在我害死了那个小女孩的时候。我也是，在我害死了那个小女孩的时候。 니진도 어땠을 때? 니진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너 혼자만 아니야. 이렇게 몸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한 일을 겪는 거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숨기지 않아도 돼. 나도 그래. 在我害死了那个小女孩的时候, 그 大叔的女儿, 나도 그래. 내가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고의가 아니었고 사고였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런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나도 그래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래서 널 이해해 리지의 동니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번한 친구가 이야기해요 나도 어땠대요? 이게 김키미님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있어 가만 보면 무서운 언니들이야.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많은 일 겪는 일들은 아니지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不能说的 秘密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제수我弟弟生命的时候를 준비할 때 물론 그것도 되지 않았지만
在去准备结束我弟弟生命的那个时候，那个弟弟是植物人嘛，동생이식물인간이었고，동생이뭘원할까막생각하다가，나도동생의생명을끝내려고생각할때，그때나도숨이쉬어지지않았고그랬어。그러니까其实我们都一样，그리고여러분들도그럴거예요。분명히다모두가막되게갑자기온몸이아픈그순간이있었을거예요。我也记得，好像是我27岁还是28岁已经参加工作的时候，我已经大了，已经长大了。이미다컸을때였는데，我就去一个乐天乐园，롯데월드。那个时候我有那样的经历，就그런일이있었어요。如果以后就有个时间，你们想听的话，我就告诉你们。만약에궁금하시면이컨텐츠끝난후에들려드리도록할게요。근데막그정말숨이안쉬어지고막너무갑자기몸이아프고그런경험이다있어서아마你们也有都一样吧，我也有，我也是，还有我이런표현들이사실은되게큰위로가되는것같아요。이뒤에나오는뭐어떤이문장보다그냥我也是，나도그래라는문장자체가好像最大的安慰。그리고이제천천은이 안위를 통해서 되게 옛날의 천천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다 회到以前的 천천, 다 회到以前 那个 可爱 活泼的 천천,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천천으로 돌아왔고, 이두 번째 장면이 저는 이 전체 모든 드라마 26부 중에 제일 좋았는데요. 이 장면을 같이 할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 장면을 들어볼게요. 전체 장면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 장면을요. 얘네는 이제 이렇게 한번 울고 나서 쿨러 이창 그리고 좋아졌고 다 종이 쇼 출라이러 천천히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들의 타이하러 이들의 지화 성공러 타먼더 지화 성공러 타먼더 지화 성공러 이제 계획이 잘 돼서 천천도 위로받고 다른 수요들도 다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천천히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大家都笑起来了 천천히也是舒服了 편해졌어요. 칭송了 그리고 약간 돌아왔죠. 回到以前可爱的晨晨了 너무 예뻤어 이 장면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장면들을 중간에 제가 끊지 않고 이 장면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感谢主，让我遇见你们。最讨厌的你，最嫉妒的你，最心疼的你，最亲爱的你。因为你们，我才能成熟，才能蜕变。谢谢，我最好的室友们，我最优秀的姐姐，还有我自己。장면이었고요. 이 장면 너무 예뻤고 우리랑 우리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싶어서 이 장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되게 예쁘죠? 이 장면. 好漂亮吧? 신동的 是吧? 같이 한번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문장을 여기서부터인 것 같고요. 예쁘게 번역도 해볼게요. 感谢主 感谢主 就是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내가 해랑 나로 하여금 위젠 너희들을 만나게 해줘서 위젠님은 나로 하여금 자 그냥 찌엔 샀다면 약속하고 2시에 만나 3시에 만나고 만나는 건데요. 위젠은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닿는 거죠. 그래서 이 예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위젠 님은 지금 우리도 사실은 위젠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블로그 보시다가 위젠더 우연히 유튜브 보시다가 위젠더 最讨厌的你，누굴까요? 最讨厌的你 이때 가을 이때 딱 이렇게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最讨厌的你 아마도 最讨厌한게 아마도 동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嫉妒거든요. 最嫉妒的你。嫉妒더니 嫉妒는 질투 嫉妒예요. 근데 네이버에 찾으시면 嫉妒가 지도라고 나와요. 근데 대부분 중국 친구들이 질투라는 단어를 말할 때 envy
MB, 지두라고 말하지, 사전에 있는 것처럼 지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아마도 다우옌이 통통인 것 같고, 극혐, 다우옌 통통, 너무 싫은 너도 미운 너, 그 다음에 질투나는 너, 쬐, 찌뜨더니 막 되게 부럽기도 한 너, 질투나는 너, 最心疼的你。쬐, 신텅더니 이건 누굴까요? 막 마음이 애려, 너무 아껴, 아꾸꾸꾸, 아꾸꾸꾸 하는 느낌이 나. 쬐, 신텅더니 그거 누구? 쬐, 신텅더니 너무 막 신텅해. 쬐, 신텅더니 아마도 신텅,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가 또 쬐, 친하이더니라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언니, 맞아요. 나는 저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애린 너,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너. 너희들을 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 最亲爱的你，因为你们，인웨이님은 너희들로 인해서 인웨이 왜냐하면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로 인해서 인웨이님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 때문에 我才能成熟。我 차이 비로소 능할수 있었다. 정슈스 성숙 그래서 한자 그대로 성숙 나는 너희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 성숙할 수 있었고 그리고 뒤에 단어 저도 오늘 처음 본 단어였는데요 才能蜕变。자이능 투에이비엔 그래서 자이능에서 투이자는 뭐냐면 벌레 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뱀이나 매미나 뭐 이런 곤충이나 그런 뱀 같은 애들이 이렇게 껍데기 한번 이렇게 벗고 새로운 친구로 완전 막 아니면 막 애벌레가 막 이렇게 나비 되고 하는 그런 거가 적어더라고요. 투에비엔 그래서 막 그렇게 허물을 벗고 탈피해가지고 변태가 되는 거 맞아요. 변태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변태. 그래서 그 변태 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갑자기 거기다가 뭐 너희들 덕분에 나는 성숙했고 변태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진짜 흥이 막 완전 감동이 샥 소화기 푹 이렇게 되잖아요. 그니까 이때는 그냥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성장했고 변할 수 있었어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냥 여기에 갑자기 막 환골탈태하다 이런 거를 쓰면 여기에 막 나는 달바꿈 되었다. 달바꿈 이렇게 쓰면 이 천천히 예쁜 아이가 주는 감동이 그냥 푹 하는 거니까 나는 달라졌어. 나는 변할 수 있었어 정도로 우리의 감동을 깨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만 谢谢，고마워. 谢谢. 我最好的室友们，나의 제일 좋은 室友们, 룸메들. 我最优秀的姐姐。근데 이 姐姐는 샹난지에도 있지만 천천의 친언니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고마워. 나를 나의 동력이 되어준 나의 친언니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샹난 앞에서 얘기했고 자기 친언니 얘기도 하고 还有그리고 제일 我중요한 自己。나 자신. 나 자신도 너무너무 고마워. 잘 이겨냈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천 목소리 너무 예쁘니까 여기에 바이펀즈 바스 한 80%를 이해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感谢主，만날 수 让我있게 遇见해주셔서. 你们。最讨厌的你，극혐 너, 最嫉妒的你，질투나는 너, 最心疼的你，마음 아린 最너, 亲爱的你。사랑하는 너, 因为你们，我덕분에 才能成熟，난 성장했고 才能蜕变。변할 수 있었어. 谢谢，고마워. 我最好的室友们，나의 룸메들, 我最优秀的姐姐，멋진 언니, 还有그리고 我自己。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 미션은요? 자, 요걸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에게. 자, 우리가 벌써 지금 26주 함께 했잖아요? 谢谢, 让我遇见你们. 最为认真的你，我最喜欢的你，最漂亮的你，最帅的你，到今天坚持到今天的你，坚持到今天的你，로 바꿀게요. 因为有你们，我能成长，我才能成长。谢谢，我诸位优秀的学习小组成员们，还有我自己。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장문을 할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모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어도 그냥 백지를 채우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장문을 하라 그러면 정말 백지를 채우는 도전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다 잘못되고 막다 틀렸다 하고 기운이 빠지고 하잖아요. 장문을 할때 가장 핵심은 신축하지 말고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신축을 할 수준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 신축하라 그러면 막 막막해요. 근데 번역은 할수 있어. 그리고 뭐 있는 걸잘 베리션 하는 거는 할수 있어. 그러니까 신축하지 말고 리모델링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주 약간의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 문장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나중에 정말 뭔가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이 문장들이 통으로 기억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아직 요만큼밖에 장문 소양이 없는데 막 이만큼을 하려 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난안 돼. 난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천천히 해보시면 천천히 말을 잘 응용해서 할수 있거든요. 谢谢, 랑호와 위제님은 最认真的你我最喜欢的你最漂亮的你，最帅的你，坚持到今天的你，因为你们，我才能成长。谢谢你们，我诸位最优秀的学习小组成员们，还有我自己。如果한번나중에리모델링을다시한번해보시고요。그리고다음장면으로갈게요。그리고이게마지막회이기때문에모두모두다最亲爱的你에게한마디씩을하거든요。그래서 그 한마디씩을 하는 건데, 제가 제일 공감됐던 거는, 시영난지예가 했던 메시지였어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려운 단어는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번역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의 맏언니, 라오다, 시영난지예의 인사를, 이제 우리를 보내주는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是谁说过，黑暗尽头总有光？다시 한번만 화면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감동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화면으로 이걸 보시면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是谁说过？ 누가 그랬더라? 是谁说过，黑暗尽头总有光？即使25岁了，不漂亮，没有积蓄，生活在平凡之下，但我还有倔强，还有勇敢，还有最亲爱的朋友和最亲爱的你。我很贫穷，但我也很富有。怎么样啊？听懂了100%多少？听懂了，알아들었어요？100%多少？얼마나알아들었어요？大概的意思都明白了吧？대략적인의미는다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하고요。어마무시한데？와，진짜이거와대박이다진짜。여기에제노력이한5%정도는담겼으면좋겠네요。와진짜。그쵸？다시한번천천히한번볼까요？是谁说过？是谁说过？就如果그냥직역하면이게谁가있으니까의문문이겠지？그러면谁누가说过말했던가？직역하면그렇고요。의역해서예쁘게말하면누군가그랬다정도로할수있겠죠？직역하면누가그랬던가？누가그랬더라？누가그랬어？이건데의역하면누가그랬지？정도로예쁘게한번넘어갈게요。혼잣말이니까누가그랬었었지？是谁说过？누군가그랬다。黑暗尽头。黑暗尽头인데요黑暗是흑암그게어둠이란뜻이에요黑暗그리고찐토는앞으로많이쓰실텐데요토는손가락어디로여기로토그리고찐은이토토의또마지막그러면어둠의마지막어둠의끝토우에는스타트의뜻도있겠지만돌아돌아다시여기로오면그게엔드예요그래서이렇게엔드의뜻도있기때문에黑暗尽头어둠의그끝에는종 언제나 요 이때 광 빛광자예요. 그러면 黑暗尽头 종有光 어떻게 해석할까요? 누군가 그랬지.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고. 是谁说过，黑暗尽头总有光？是吧？黑暗끝에는 빛이 있다고 누군가 그랬었지.
即使이란 거는 접속사인데요.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 막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거든요. 그냥 뒤에 보이는 거만 해석하면 돼요. 25이 되었어. 근데 뒤에 그냥 연결해 보면 25이 되었어. 부표량 안 예뻐. 근데 거기가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25이 되었지만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25岁了. 단 부탈평양 예매어 지쉬 이렇게 그냥 이으시면 돼요. 모르는 거 다 버려도 돼요. 그게 약간 저는 중고 독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25이나 됐는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나는 그리고 저축도 없기는 해. 맞아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 좋네요. 저축도 없다는 너무 은행 직원 같고 25인데 나는 예쁘지도 않고 가진 돈도 없어. 요 부분을 들어볼까요? 부표량 매우 지쉬 매우 지쉬. 지는 적자예요. 적립하다 할 때. 그리고 축자가 같이 있어서 저축.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 생활은 평凡 평범之의下 아래에 있지. 근데 平凡之下는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데 있지 일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돈도 하나도 없고 얼굴도 안 예쁘니까 나는 생활이 평범 그 아래에 있지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생활도 평범하고 라고 하셔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요. 여기서 그쵸 우리 프링 언니처럼 평범하게 그지 없어 이렇게 해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해 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에요. 나는 25살인데 안 예쁘고 돈도 없어.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되게 남보다 못해 혹은 근근히 살아. 맞아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 다 좋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지시로 시작했잖아요. 지시로 시작했어요. 지시 설령 나는 이러이러이러해. 그치만 있어서 지시 짝꿍이 지금에서 나온 거예요. 지시 이렇게 이렇지만 그치만 딴워 하이요.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본 단어 주에장. 그리고 원래 저는 이게 장인 줄 알았거든요. 글자가 장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음 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주에장이 아니라 주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에장. 근데 해석할 때는 주의지향을 몰라도 돼. 우리는 4강, 8강, 16강 할 때 강한 사람만 올라가는 그 강자를 알아.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는 고집이 센 거를 몰라도 하지만 나는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생활도 평범하고 돈도 없지만 나한테는 강단이 있고 고집이면 약간 너무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아이 고집 씨다 라는 느낌 같아서 그냥 나는 강단이 있고 깡이 있고 지향이 있는 거니까 깡이 있고 소리는 좀 바르게 났지만 但我还有倔强。但我还有倔强。但我还有倔强。 지금 들으니까 이게 네이버에는 주애지향이라고 나오지만 소리가 주애지향이라고 들리네요. 깡이 있다고 들리네요. 그러면 우리 고쳐서 외울게요. 주애지향.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但我还有倔强。 네이버는 주애지향이라고 했으나 아무리 들어도 주애지향으로 들리네요. 그렇지만 나는 주애지향 강단이 있고. 난 용감해. 뒤에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하여 용감. 그리고 그 다음 거부터는 너무너무 잘 들리실 거예요. 하여 제일 친애의 朋友.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여 제일 친애의 니.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네가 있어. 근데 이 친구 지금 눈앞에 누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눈앞에 타수어더니 스시에이야. 타수어 워요 친애의 스요먼 하여 쯔에쯔에쯔에 친애의 니. 맞아요. 앞에 아헝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뒷문장이 전 되게 좋았어요. 我很贫穷. 빈穷의 빈자는 빈곤하다 할 때 그 빈자고요. 지용은 궁하다. 아주 궁상맞다. 지질이 궁상이다 할 때 그 궁. 그래서 빈궁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용 글자를 잘 써보시면 글자가 구멍혈자의 노력 역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계속 구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근데 글자 자체가 지용자를 써보면 구멍이고 힘력자고 나는 모르겠고 글자 자체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하지만 나는 부유하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딴 하지만 나도 부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난
뒤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부자기도 하다 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난 부자기도 하다. 그래서 난 我也很富有. 나도 부자가 아니에요. 난 부자기도 하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요렇게 이제 바꿔보세요. 이거 제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걸로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를 넣어서. 39이 되었지만 난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또 용감하다. 나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여러분이 있다. 나는 가난한 부자다. 이렇게 바꿀 건데요. 제걸 바꾸면 即使 없어도 되고 即使 39岁了. 即使 39岁了. 我不那么漂亮也不那么瘦. 而且还没那么成功，可成功还是没太大。可是，但是我有目标，也有梦想，还有我就很勇敢。我有亲爱的学生们，还有你们。我很贫穷，但我也很富有。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내 얘기로 바꾸시면 돼요. 타니가 어떻게 했는데? 타니가 난 그지겐 깽이기도 하지만 부자이기도 하다. 괜찮아요. 나는 가난한 부자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부가 가끔은 힐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정말이지 뭔가 간극을 줄여주는 거, 목표와 현실의 간극. 꿈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주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게 공부가 아니라 뭔가 배우는 거. 그게 꼭 중국어가 아니어도 되고, 뭔가 내 꿈과 내 현실의 간극을 딱 좁혀주는 거는 배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좀 가난해. 아니면 내가 집이 막 진짜 그래. 형편이 그래. 그거 돈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의 거리를 좁혀주는 게 나는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들이 중국어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어떤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26주, 30주라는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친구들 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거는 사실 공감 잘안 됐어요. 공감이 잘안 됐는데 우선은 그래도 공감이 된 순서대로 일단 한번 준비는 다한 거니까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 니진의 이야기고요. 니진도 굉장히 아픔이 많았던 친구죠. 그리고 니진은 주위 사람들을 다 보내요. 타송 다수 去外地 공作. 아저씨도 이제 일하러 멀리 가고. 还有马克呀，马克向他表白了。马克呢，就고백을한후에，他也找个自己的新的人生，다른인생을찾으러또떠나요。그래서모두가떠나고혼자남은니진이스스로가 아니지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한번 맞춰 보세요. 요것도 요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감정이입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再见了，拉住我向海底下沉的你。你告诉我，游上水面比沉在海底要困难得多。可是，我想看看海面上不一样的风景。最亲爱的你。 再见，我会好好的，努力的活下去。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끼리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예쁘죠? 이 문장 근데 천천히 제일 예뻤고 다른 것들은 이것도 근데 괜찮았어요. 안녕. 再见了，拉住我向海底下沉的你。 라주스 끌어당기다. 라주워 나를 끌어당겨. 그리고 저 하이디샤 라주워샹 하이디샤. 근데 하이디샤천에서 아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바다를 알고요. 아래 하자를 알아요. 그럼 해석할 수 있어요. 하이디샤니까 하이디샤천이니까 모르는 단어를 버리고 라주워 하이디샤천에서 아는 것만 나를 바다 아래로 끌어당겼던 니 안녕.
사이진 나를 바다 아래로 한없이 끌어당겼던 너. 근데 니지는 알고 있어요. 라주 쯔지 하이디샤 천던니 쯔스 쯔지. 근데 그게 그때 그 피해자 여자아이가 아니라 나를 바다 속에 가둬놨던 거는 자기 스스로라는 걸 니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던 너, 바닷속 그 저심에 갇혀있던 너, 그 자기 자신, 안녕, 짜이지엔. 달라질 거야, 짜이지엔. 네가 나에게 말했잖아. 游上水面. 여우는 뭐예요? 여우? 여우예요, 여우. 游泳的 여우. 이거 단어만 쓰면 여우. 水面은 游向 그 물, 수영 치는데 어디에서 수영 쳐요? 수영 쳐요. 이상하다. 헤엄 쳐요? 水面 그물 위에서 헤엄을 치는 거는 比沉在海底要困难得多. 자 이제 비교 구문이 나왔는데 쫄지 말고 비교 구문은 그래봤자 전치사일 뿐이야. 비 뭐뭐 보단데요. 뭐 보단지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전자의 하이디 내가 바닷속에 있는 것보다 짜이가 있다잖아. 그러면 모르는 거 버리고 또 짜이 어디에 있어? 하이 바다에 있어. 바다에 있는데 그거 비니까 바다에 있는 것보다 야오 뭐뭐 할 거라고. 쿤난 더 뚜어 더 많이 쿤난 할 거라고 네가 말했잖아. 야 네가 바다 위로 올라가서 헤엄 쳐봐. 그러면 밑에 있을 때 편하다고 생각할 걸. 네가 바다 위에 나가가지고 디자이너가 된다고? 디자이너가 된다고 막 깝치면 여기 아까 뭐 했었지? 아까 얘가 디자이너 되기 전에 꽃뱀으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디자이너 한다고 깝치는 그 순간 꽃뱀으로 할때 편했지라고 생각하게 될 걸?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랬잖아. 그몇년 전에 니진에게 그랬잖아. 수면에서 헤엄을 치는 건 바닷속에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있는 것보다 힘들 거라고.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난더 뚜어. 쿤난더 뚜어. 더더더더 힘들 거라고 네가 말했잖아. 근데 我想看看海面上不一样的风景. 뭐 하고 싶대요? 그래도 나는 샹칸칸 이내원년칭 我想看看 하이면샹 바다샹 위 아름다노만 샹칸 보고 싶다 바다 위 뿌이양 다른 펑징. 근데 모르는 거다 버려도 그냥 다른 거 보고 싶어. 그냥 다른 거 보고 싶어. 단어 몰라도. 그러면 쭉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게 힘들더라도 물 위의 풍경을 보고 싶어. 最亲爱的你, 사랑하는 너, 再见. 안녕. 我会好好的.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我会好好的. 그렇죠? 난 바다에 다른 풍경을 그래도 보고 싶어. 我会好好的. 나는 진짜 잘할 거야. 努力的活下去. 그리고 열심히 남생을 살아갈 거야인데요. 이때 만약에 수정을 할수 있다면 세 번째 있는 단어는 땅지더자로 바꾸고 싶네요. 뭐뭐하게 열심히 살아갈 거야라서 중국인들은 사실 이걸 별로 구분하지 않고 막 쓰긴 하는데요. 우리는 HSK를 준비한 사람들로서 중간에 있는 저 더자를 땅지더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랑하는 너, 잘 가. 나는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한 장면이었고요. 이것도 장면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짜이팅 이비엔 하오부하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다시 들으니까 괜찮네. 아까 들을 때는 뭐가 어쩌라는 거야 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예쁘네요. 再见了, 拉住我向海底下沉的你。 你告诉我，游上水面比沉在海底要困难得多。可是，我想看看海面上不一样的风景。最亲爱的你，再见。我会好好的，努力的活下去。 여기까지고요. 킴킴이님 번역하기 너무너무 예쁘네요. 안녕 잘가. 깊은 바닷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던 너. 수면에 헤엄치는 것이 바다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바다 위에서 다른 풍경을 보고 싶어. 사랑하는 너. 안녕. 나 잘할 거야. 열심히 살아갈 거야. 작가인 줄? 뭐야. 작가야. 그리고 씨야 이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요. 킴키미님께 더 좋네요. 킴키미님 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썼는데요. 你告诉我人生不容易。 但是我想看更多的地方，我想学更多的东西。亲爱的你，再见。我会好好的，努力的活下去。요거가 그냥 제가 써놓은 한글인데, 요 정도 한글을 옮길 수 있다면, 님은 요 很大很大的 진보, 님은 요 很大很大的 진전. 진짜 진도 많이 빼신 거예요. 이 정도 하실 수 있다면.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회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할수 있나?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니가 수워, 혹은 니 정진 쉬워 구워. 런샹 불롱이. 인생은 쉽지 않다고 니가 그랬잖아? 그래서 我想看更多的地方，我想学更多的东西，더많이배우고싶어。但是我就是这样子的，亲爱的你们，再见。我会好好的，好好的努力的活下去，열심히살 거야 라는 표현까지 보셨고요. 남아있는 두 친구가 있어요. 남아있는 두 친구가 누구누가 있냐면, 샤오촌하고 동통, 요두 명이 남아있는데요. 정말이지, 동통 거는 사실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래도 수상을 따오긴 따왔어요. 谢谢最亲爱的你们，教会我谎言不是生活的全部，教会我有梦想的、真实的活着。谢谢最亲爱的你们。여기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빼고 자꾸 이렇게 되지? 谢谢 最亲爱的你们，亲爱的너희 정말 정말 고마워. 教会我谎言不是生活的全部。얘 뻥쟁이였잖아요. 근데 쟈오 가르쳐줬어. 호에 내가 할줄 알도록 쟈호에워 나를 알려줬지. 광옌 거짓말이 不是 生活的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니네가 알려줬고 쟈호에워 나한테 알려줬지. 요망샹더 真实的 活着 요망샹더 꿈이 있는 真实的 진심이 있는 活着 삶 꿈과 진심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니네가 알려줬잖아. 그 고마워. 이 장면인데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시시의 最亲爱的你们，教会我谎言不是生活的全部，教会我有梦想的，有真实的活着。이게 있는 삶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마워. 맞아요. 통통 되게 평소에. 근데 이게 또이 문장이 또 되게 되게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이건 좋았어요. 教会我 내가 뭘할줄 알게 알려줘서 고마워.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좋은 말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앵꼬 났나 봐요. 그래서 教会我 谎言不是生活的全部 教会我 有梦想的 真实的 活着 알려줘서 고마워 있었고요. 그리고 샤오춘 거는 해석만 해볼까? 이게 진짜 이번 준비한 컨텐츠의 진짜 마지막이니까, 이26 대장정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샤오춘의 이제 캐릭터도 알고 하니까, 단어들이 다 되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또 찾아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번역만 한번 해볼까요? 단어 모르는 건 알려드릴 테니까, 번역만 해보세요. 教会我有梦想的、真实的活着。진짜 마지막 문장이에요. 진짜 마지막? 我曾经以为，人生就像一杯清水，不能染上一点墨汁。现在我知道了，人生是一张画纸，无论黑的白的，都是上面最美的颜色。最亲爱的你们，是画纸上最浓墨重彩的一笔。在我知道，人生就像我曾经以为。我曾经以为는 이번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이 할 때마다 자주 나왔던 문장이에요. 我曾经以为，曾经은 그런 적이 있었지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는 뭐뭐로 생각했어. 我曾经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렇죠, 다람님 저 출발 좋아요. 나는 인생이 쭉 저스트 샹 뭐뭐인 줄 알았어. 이베이 쉐이. 근데 칭쉐이니까 어떤 물? 나는 예전에 인생이라는 게 쭈샹이베이 칭쉐이인 줄 알았다? 我曾经以为，哦，잘한다잘한다. 근데 킹키미님 거 번역 보고 싶다. 유트로지나님 것도 번역 보고 싶어요. 나는
맥대 아저씨가 나는 인생은 한 컵의 생수인 줄 알았다. 제주삼다수. 맥대 아저씨, 잠깐만 번역을 조금 미뤘지. 우리 친구들이 좀 하고 나서. 아, 또 한사발이 하실래? 막 나는 막 시원한 막 생수인 줄 알았다. 막 한 잔에 막왜 고로쇠물이라 하지? 막. 아, 진짜 저 아저씨 때문에 같이 못하겠네. 나는 일찍이 인생이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었어. 나는 예전에는 인생이 맑은 물과 같다고 생각했었어. 인생이 한 잔의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어. 아, 생수 때문에. 제주 삼다수. 아, 나는 그냥 맑은 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맑은 생수? 맑은 물 같아서. 人生就像一杯清水，不能染上一点墨汁。不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란 오염되다 할때 염, 오염되다 할때 염, 란 샹. 뭔가 오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띠엔 한 방울에 모즈. 모자는요, 흑흑자에, 밑에는 또 흑토자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걸 선비사라고 우기고, 선비가 검게 이렇게 하는 그 먹을 외웠었거든요. 먹물할 때그 먹이에요. 그리고 즐은 즙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건데요? 아, 그 이렇게 선비가 가는 그거 어떻게 번역하실 건데요? 나는 인생이 생수인 줄 알았었다고 치고, 나는 한 뚝배기 하실래요? 이제 생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도 오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인생은 깨끗한 물이니까. 나는 깨끗한 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많이 하네. 오염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인생 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한 방울의 먹물도 오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안다? 现在我知道了，이제 너는 변화해. 알게 됐다? 나 이제 알게 됐다? 人生是一张画纸。인생은 뭐 이렇게 맑은 물, 깨끗한 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장, 한 장에 모르지만 화纸. 화纸, 화是 그림 그리는 지, 도화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도화지 한 포, 아, 그림이라고 안 나왔고요. 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한 포, 그냥 그림 그리는 종이. 그걸 뭐라고 하지? 도화지라고 하나? 맞아요. 그냥 인생은 한 장의 화纸, 그림 그리는 종이 같더라고. 만약에 그림이었다면 이 幅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이 나왔기 때문에 종이를 세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장의 종이 같은 거야. 그쵸? 스케치북 같은 거라. 그치? 한 장의 도화지야. 좋아. 无论黑的白的。우울운이 나오면 뒤에 질문이 나오는데요. 까만 거흰 거, 이거 선택 의문문이에요. 까만 거흰 거, 그러니까 우울운은 뭐뭐를 막론하고, 그래서 뭐뭐더라, 뭐뭐든 뭐뭐든,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그 종이가 하얀색이든 검정색이든, 우리가 선입견은 흰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검은 종이에다가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멋스럽기도 하고, 또 검은 종이에 막 이렇게 막 스크래치 내면서 막 그런 그림, 새로운 화, 그 기법들이 많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림 기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화지가 휘든 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都是上面最美的颜色。왜냐하면 그 도화지 위는 샹미에는 또是最美的颜色, 가장 아름다운 색이 칠해져 있을 테니까. 最亲爱的你们，너무너무 사랑하는 너희들아. 是画纸上最浓墨重彩的一笔。너희는 화지 상, 그 도화지에 가장 농모종차이에서는 아는 단어가 두개 있어요. 농, 농신신, 나면 깊은, 사나이 울리는 깊은 맛, 농신, 농, 깊고, 종, 무거운. 그러면 대충 해석해 할수 있는 거죠. 아까 아주 깊은 그 먹물, 그리고 종, 가장 무거운 차이, 색깔, 색채. 어쨌든 그런 색을 가진 그런 잎이 그냥 한 획이야. 그래서 제가 번역을 그냥 제 감성으로 한 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我曾经以为人生就像一杯清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깨끗한 물 같아서 검게 물들이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인생은 도화지 같아서 휘던 검던 가장 예쁜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걸요. 친애하는 그대들, 우리 모두는 도화지 위에 가장 힘있고 강렬한 한 획이에요. 그 획에서 우리가 만난 거고.
그리고 그 26주 동안 계속 펜을 놓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여기 문장이었는데, 샤오춘 거 괜찮으셨으면 샤오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슬프네요. 기쁜 건가? 我曾经以为，人生就像一杯清水，不能染上一点墨汁。现在我知道了，人生是一张画纸，无论黑的白的，都是上面最美的颜色。最亲爱的你们，是画纸上最浓墨重彩的一笔。最浓墨重彩的一笔，그리고最浓墨精彩的一笔，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N 양님빵빵마미님프로지오님도토이게뭔가도토님그리고김아시언님빵이님아몬드님지빵님세민맘님따지엔리나님하포님타니님아빠야구님페이지님슬기님제이에스님밀크쉐크31님엘리님미래님쪼롱대님프링님맥대님참좋다님동쪽마녀님전주님라마김님숲니님김키미님맥주두병님심양노숙이님그리고바람따라구름따라님지미님앨리스님써니님지영님유알님풀니님시저님마이림님시간여행님율님양씨님 JJ2003님 지니4873님 신아그네스님준님방어대기님호소아이님시고니님꾸준이님모니짱님쇼머언님쯔라이님가원맘님갱이님부유님미셸님나나님쇼리님야리님뭉이님깨어난곰님틈틈이님메이라님유피님기특한아가님그리고우리엄마올리버97님클로이님자몽에이드님랑꼬미님싱싱님밈님네모난쥐님바람기자님칼라님케일라님비비님댕댕님다람님킴키미님요트로즈나님다영님감사합니다수고하셨어요진짜진짜수고하셨어요싱크라산더산더싱크라수고하셨습니다녹화종료할게요